오늘따라 비밀이 너무 많은 너. 네, 안녕하세요. B2B의 중심 임현식입니다. 네. 와. 네, 일단 정말 본투비처럼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의 음악을 많이 듣고, 그냥 아버지 음악뿐만 아니라 그렇게 음악을 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음악에 관심이 많고, 네, 하고 싶었어요. 정말 신기하게도 그냥 음악이 좋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많은 영향이 끼친 것 같아요, 아버지한테서. 그리고 감사합니다, 이런 피를 주셔서. 방금도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음악을 다양하게 접했고요. 그리고 아버지가 일단 가수시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발성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시진 않는데, 제가 노래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항상 노래는 이야기라고, 네, 가슴으로 불러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, 네,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. 네, 저는, 네, 팀 중에서는 특히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네, 제가 꼭 그렇게 그런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나머지 멤버들 중에 그런 멤버가 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마, 네,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. 네, 보통 리더 형이 리더인 만큼 전달을 하려고 하지만, 저도 추가로 뭐 사장님한테는 사실 좀 무서워서 못하겠고요. 네, 뭐 매니저 형이나 뭐 이사님이나 뭐 그렇게 뭐 이번 뭐 컨셉은 뭐 어땠으면 좋겠다, 곡 스타일은 어떠면 좋을 것 같다, 네,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. 네. 사장님. 일단 무섭다기보다는, 네, 많이 좋아합니다. 아, 일단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이게 열심히 할 테니까요. 계속 지켜봐 주시고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정말이에요. 네, 진심이에요. 아, 이 지금 우울 때문에 잠시, 그러면은 제가 이쪽 라인만 한번 지금, 아, 오랜만에 공개하는데. 아,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. 네, 전환금만 일단. 네. 네, 여기 이렇게 남자가 여기 팔씨름 잘하려면 여기가 두꺼워야 되거든요. 팔씨름을 또 제가 잘합니다. 네, 근육. 숨만 쉬어도 나오는 근육이란. 뭘까요? 저의 장점이시죠. 네, 저의 장점이죠. 네. 남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, 네, 근육이 정말 잘 나오고요. 먹으면 근육이 나오고, 숨만 쉬어도 근육이 나오고, 네, 뭘 해도 근육이 나오는 편입니다. 네, 지금 몸매 공개는 다 안 할 거고요. 네, 다음번에 좀 멋있게,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준비해서, 네, 섹시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B2B의 중심 수컷 임현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